함께 보겠습니다. 경찰 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다. 경찰 한 사람이 경찰 한 사람. 어, policeman. 그래서 어, policeman. 걸어갔다. 어디 어디로 걸어가다. 걷다라고 하는 단어,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walk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. 또 이거 말고도 st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. 어디 어디로 to를 쓸 수 있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into를 쓸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into가 자연스럽습니다. st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. 시제가 과거입니다. stepped into. 무엇무엇이 한가운데 The middle of 무엇무엇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 the road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. 경찰 한 사람 한 사람 할 땐 policeman 어디 어디로 걸어 들어가다 Stop into. 무엇무엇의 한가운데? The middle of.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당신의 자유로운 대중고속도로 이용을 방해한단 말인가? 감히 무모하다. Da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. Dare, 조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. 이쪽 부분에서 감히 방해하다. 이것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방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interfere 이 단어를 씁니다. 무엇무엇을 방해하다 할 때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감히 무엇무엇을 방해하다 한다면 nearinterfere with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즉, 대어가 조동사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어떻게 감히 방해한단 말인가? 어떻게 how라고 하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. 의문문이죠. 조동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. How dare? 다음에 이 사람 this fellow 하면 됩니다. How dare? This fellow. 방해하다. 무엇을 방해합니까? 당신의 자유로운 대중고속도로 이용입니다. 당신의 무엇무엇의 자유로운 이용. Your free use of. 대중고속도로. The public highway.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세요. 감히 뭐뭐다. 대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. 조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무엇무엇을 방해하다 할 땐 interfere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반드시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감히 어떻게 뭐뭐 하는가? How dare? 그 다음에 주어동사 쓰면 됩니다. 자유로운 이용, free use. 주요 표현.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